장중에는 상승폭이 이제 17%까지 갔다가 지금은 플러스 8%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의 흐름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현재 시장 규모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한 4배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그 4차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메모리 단순히 이제 저장을 하는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다른 말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시장은 강자입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데 비메모리 시장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4%가 채 안 돼요. 심지어 중국한테도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비메모리 부분은 경쟁력이 약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가 반도체 그 메모리보다 시장이 훨씬 커요.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 4차 산업과 함께 성장이 되는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133조 규모,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공언을 했습니다. 향후 10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해 10조 이상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주가 급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단기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시면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하지만 그런 테마가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가지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중요한데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속성을 가지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SFA 반도체를 꼭 보자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장돼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몇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눌리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FA 반도체는 일단 삼성향 수주 물량 증가가 전망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그 비메모리 관련주를 보실 때는 기존에 삼성전자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 수주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비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주가 급등 이후에 약간 눌림이 나오는 그런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삼성의 납품 이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선별을 하신다면 시장과 관계없이 좀 단기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종합적으로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